데닉스 M1 게런드를 소개해드립니다. 하비 스튜디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닉스 M1 게런드는 발사체, 비비탄이라든지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를 못하도록 총열이 막혀있고 안에 약실도 완전히 막혀있는 안전한 장식용도의 제품입니다. 대신에 실제 우드스톡과 풀메탈의 본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총과 굉장히 흡사한 장식용도로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작동되는 거는 이렇게 장전 손잡이 후퇴했다가 놓고 방아쇠 당기면은 딸깍 안에서 햄머가 때려주는 딱 요 기초적인 동작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디테일은 나쁘지 않고요. 상당히 실총과 어떤 이 우드스톡의 어떤 형상과 이런 비례가 굉장히 실총과 유사하고 뛰어난 재현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체 자체는 풀메탈이라고 해도 아연합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지나친 동작을 계속 시키면은 아무래도 제품이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구입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예쁘게 걸어 놓으셔서 장식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물 클립입니다. M1 게런드 실물 클립은 노말에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턱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실물 클립 자체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 클립이 들어가서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실총처럼 실물 빈 클립이 팅 하고 튕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커스텀 제품을 저희가 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커스텀 제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별도로 이 제품은 본체와 우드스톡을 빈티지 작업하고 각인도 실물처럼 리얼 각인을 다 작업하는 빈티지 버전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샘플 사진들과 영상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 이상으로 볼트가 좀 몇 군데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조상 내구성을 위해서 제작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기존의 M1 게런드 전동건보다는 모양새는 정말 실총에 정말 근접한 잘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식 용도로 여러분들 M1 게런드 좋아하시는 분들 장식 용도로 수집을 하셔도 좋고 영화사 관계자분들이나 연극, 뮤지컬의 소품 담당자분들께서 작품들이 어떤 6.25 전쟁이나 월남전 초기 혹은 2차 세계대전의 미군 이 출연하는 어떤 작품들이라면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플하지만 느낌은 상당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스페인에서 건너온 물건이다 보니까 이 나무 개머리판이라든지 본체에 조금씩 약간의 눌림이 있거나 혹은 살짝 뭐 좀 벗겨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기존의 마루신 M1 게런드나 일본의 허드슨 M1 게런드에 비하면은 뭐 2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의 3분의 1 가격 되는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콜렉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보시고 네이버에 하비 스튜디오 몰을 치시면은 제품 판매 쇼핑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문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데닉스 M1 게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